237개 나라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37센터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이 센터엔 산업인들이 국가별로 모여 포럼하는 237 선교지원센터와 랩런트들이 전문 산업인의 인턴십을 받는 인턴십센터, 해외 선교방송 미디어센터, 중직자 훈련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의 언약 속에 증인들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문 닫는 교회와 현장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성전 건축과 RUTC, TCK 등 각 분야의 말씀 성취를 확인한 산업인 증인들의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22차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이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자 가정의 한 랩런트가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이를 통해 불신자 친구와 부모님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마마츠 예원교회 김슬기 랩런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개 나라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37센터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이번에 기도하기를요, 237센터. 거기서 비즈니스맨들이 모이도록 해라. 램도 인턴십 하도록. 램런트를 모여서 면담도 하고 자기도 훈련도 받고 이런 장소 필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방송 선교, 방송 미디어 센터맨들을, 중직자 훈련 센터맨들을, 중직자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도록 기념관 만들어라. 본격적인 본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의 이름이 복음 운동의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소가 장로님 같으면 소가 RUTC. 괜찮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237센터엔 237개국 산업인들이 국가별 지역별로 모여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237 선교 지원센터. 랩런트들이 수시로 와서 전문 분야 산업인에게 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센터, 해외 선교 방송 미디어센터, 중직자 훈련센터, 전도선교 기념관,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돕는 행정실이 들어섭니다. 현재 237센터 건립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과 강서구 일대의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해 237센터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헌금이 지난 산업인대회 중 시작됐습니다. 3강 후 작정의 시간을 가져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정명주 장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신명진 장로 이현희 청년, 예원교회 김정찬 집사, 박은정 집사 등 5명이 1억 원을 작정했고 계속해서 헌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준회원, 500만 원 이상은 정회원, 1000만 원 이상은 특별회원, 1억 이상은 VIP 회원으로 237센터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237센터 건립위원회는 마음을 모아 연내에 센터를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국민은행 계좌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헌금 작정은 rutc.com 배너를 클릭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17개국 1,800여 명의 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의 언약 잡은 증인들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현장과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산업인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느낌 없이 문 닫고 있구나 하고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은 지 4년 된 지금의 독일 RUTC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매 과정, 계약 과정, RUTC 그 세워진 과정에 있어서 힘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독일에 흩어진 랩런트와 중직자, 임마누엘의 랩런트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드루아 교회 중직자 중심의 성전 건축 포럼과 싱가포르, 연천 등 국내외 현장 RUTC 포럼, 그리고 TCK와 교회 인턴십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한 증인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처음으로 해외 산업인들을 위한 포럼이 영어로 진행돼 현장 포럼을 나눴으며 17개국에서 모인 해외 산업인들이 소통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카이로, 다이카이와 하나 매금이요 결단하게 와라 그 소리들도 근리 가해리 서로 미션을 하다스 것들이 오기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오늘이 이들의 課題として 持っている 237개국의 세대 건축, RUTC 건설, 소유 모노니 마이신 시테 모라이타이토 네가 뜻.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인들은 반드시 오직 일곱 가지를 하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도자 작품 특별전에서도 오직 일곱 가지의 말씀 작품이 전시됐으며 산업선교회는 추후 이 작품의 영인본을 제작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22차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먼저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오는 7월 23일부터 4일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리더 훈련 대상자는 중고합숙 또는 1차 합숙 이상의 훈련을 받은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국내외 렘넌트로 선교국별 수련회나 국가별 렘넌트 대회 때 팀장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숙소가 제공되며 연령에 따라 홈스테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 부부에 한해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청강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받습니다. 7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WSC 본대회 등록은 팀별로 움직이는 중고등부는 교회별 지역별로 팀과 숙소가 배정됩니다. 단 초등학교 5, 6학년 가운데 보호자 동의를 받은 렘넌트나 팀 배정을 원하는 25세 이하 대학 청년, 팀장을 맡은 성인 사역자들도 이 그룹으로 신청받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학 렘넌트를 비롯해 일반 성도는 숙소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되 대회 숙소를 원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동반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은 12만 원, 유년부는 8만 원, 유치부는 6만 원입니다. 2015년 이후로 태어난 렘넌트들은 무료입니다. 가족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총액의 5%가 지원됩니다.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rutc.com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렘넌트 총국은 총회 파송 선교사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WRC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 및 개인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후원자에게 WRC 참가권과 숙소, 특별 좌석이 따로 제공되며 200만 원 이상 후원한 교회는 담임 목사 부부를 우선순위로 초청합니다. 현재 43개국에 400명의 선교사 자녀가 있으며 그중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렘넌트를 후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utc.co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기현 사랑봉사단이 사상 최대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이재민들에게 지난 21일 5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사랑봉사단은 급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을 위해 수건, 양말 등 당장 필요한 일상용품을 긴급히 보냈으며 사랑교회 이규상 장로와 산업선교회가 이를 후원했습니다. 필리핀 RUTC 영어비전 캠프가 오는 7월 19일부터 한 달간 렘넌트 국제학교에서 열립니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이 영어 캠프는 레벨에 따라 소수정예로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현지 학생과 1대1 친구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또 매일 예배와 포럼으로 영성을 키우고 비전을 찾도록 지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선착순 등록받습니다. 한편 렘넌트 국제학교 카바 캠퍼스에서는 방과 후 학습과 생활 지도를 담당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전화로 문의받습니다. 불신자 가정의 한 렘넌트가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불신자 친구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마마츠 예원교회 김슬기 렘넌트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이민 간 렘넌트 슬기는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흔들렸었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을 하게 되고 사실적으로 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렘넌트 슬기는 매일 아침 전도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먼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그냥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내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응답 속에 자연스럽게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전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는 가정도 화목하고 친구들 사이에도 너무 인기가 있는 친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한테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잠깐이라도 포럼하게 되고 친구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로 너랑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에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영접을 하고 그래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유진을 통해 대학의 시절에 신고서를 나왔습니다. 3교의 이야기와 미탄식금을 통해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今感謝していることは自分に福音の癒しがあることです。또 학업에 도전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서 작년엔 일본 렘넌트 서밋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봐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진짜 학교에서 저 아이는 뭔가가 달라, 저 아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알고 봤더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면 진짜 그거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친구랑 만나서 포럼하고 다락방하는 만큼 나의 학업 면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슬기의 변화는 불신자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부모님이 영접하는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변해가는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저희 아빠 입에서 불신자이지만 교회가 이 아이를 살렸구나, 이 아이를 교회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불신자의 배경 속에서 아무런 훈련이나 이런 도움이 없는데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또 중직자분들이 렘넌트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슬기야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담겨진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중직자 그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4월 화요 집회가 타운 집회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오후 강의 시간이 2시와 3시로 조정됩니다.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복음영상제 가스펠 필름 237이 오는 22일 시온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치유선교국이 주관하는 치유집중캠프가 오는 22일 서울 은석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NGO 사단법인 유니월드에서 세계 주니어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니월드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유럽 전도집회 및 렘넌트 대회가 22일부터 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 노보텔 카 그란다 호텔에서 열립니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센터는 전도자가 남길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